캠퍼스 졸업 시즌마다 만학도들의 학업적 결실이 눈길을 끌곤 하는데요. 올해도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만학도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환갑에 졸업장을 품은 졸업생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허은진 씨입니다. 배움의 때를 놓쳤던 과거 상황과 환경에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는 허 씨. 다니는 교회의 회복 집회를 통해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사명감을 깨닫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허 씨는 학업을 위해 멀게만 느껴졌던 MZ세대와 소통했고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대학의 기조에 따라 사명에 대해 더욱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 하는 학업의 탐구, 연구를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 사랑, 그 사랑과 또 회복, 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 씨는 백석대 상담대학원에 입학해 석사 과정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앞엔 겸손하면서 배움 앞에 부지런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이는 많지만은 그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게 저의 삶의 비전입니다. 여느 만학도처럼 허 씨도 말합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그리고 배움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도전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